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이제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산인데 이제 한성에서 만든 한 150만 원짜리 게임 노트북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써보는데 이제 무게가 1.8kg 이내로 돼서 조금 가볍게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가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조그만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두 모니터를 이제 저 배낭에 메고 약간의 조명을 가져와서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광명동굴에 있는 그 와인 광장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약간의 그 앉을 수 있는 게 있고 저쪽에는 이렇게 와인 광장이 있는 거죠. 그런 데인데 여기에서 타워가 있습니다. 타워를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써서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AR 기능, AI 기능이죠. 이제 크로마키가 없는 데서 크로마키를 만드는. 실제 이 화면은 크로마키가 없게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그 크로마키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 이렇게 찍어도 되지 여기다 붙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크로마키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산에 와서 할 때는 지난번 때는 좀 이렇게 무게가 노트북이 좀 가볍고 해서 1kg급 조금 고르 정도 되는 걸 가져왔고 오늘은 이제 1.8kg짜리 가지고서 배터리로만 작동을 해보니까 역시 그 파워 컨섬션이 많아서 한 시간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메라 파트에 있는 데 와서 있습니다. 이동식을 계속해서 테스트해보는 것은 이제 방송을 아무 데서나 할수 있고 부담 없이 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요번 뭐 여러 행사 중에 이제 그 어느 스님이 저는 뭐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이제 스님께서 그 부처님 오신 날 방송하는 거리에서 한번 와서 하루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하냐를 갈 예정인데 자 이제 방송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송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네요. 소위 학교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스튜디오에 가서 이 학교에서 방송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내 방송, 또 유튜브 방송, 이 모든 거는 방송이죠. 방송은 이제 스튜디오에 촬영한다는 것부터 출발하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TDMD가 있는 거죠. PD, TDMD. MD는 이제 컨텐츠를 바꾸는 거고 PD는 이제 뭐 어느 장면을 스위칭하라고 얘기해 전체적인 방송을 매니징하는 거고 TD가 기술자죠. 기술자, 장비를 움직인 기술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애국가나 이런 걸 준비하는 MD, 그리고 이제 전체를 주관하는 PD가 있고, 카메라맨이 있죠. 카메라에 가서 잡아주는, 토크백을 써서 카메라맨들하고 PD가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PD 카메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연기자가 있어서, 이제 방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연기자를 깬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도 방송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인 학교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 공부하지 않고 와서 할 거는 이제 가끔 학교 방송할 때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걸 하면서 촬영하고 조작하고 그걸 다시 그각 교실로 그 방송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케이블 방송처럼 이 동축 케이블 안테나를 써서 채널로 보내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오디오랑 비디오를 하는 걸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전반 방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방송은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예산을 쓴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사실상 이 모니터도 계속 방송 보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쓰기도 어렵고 여기에 나가는 방송을 바꿔주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천장을 바꾸고, 뭐, 안테나선 교체하고, 스피커를 넣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그런 방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방송 스튜디오 간다. 크로마키가 있으면 가상이 돼서 약간 바꾸지만, 저희도 이렇게 바꾼 거죠. 스튜디오 가는 개념을, 그 배경을 바꾸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데서 선생님 스튜디오 가면 A 스튜디오 가자. 그러면 가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제 많은 방송이 있게 하죠. 그 방송에 가서 나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는 식으로 하겠다. 혹은 이제 뭐 홍콩 야경에서 이렇게
야경원에서 이제 약간 그 칼라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서 칼라 살짝 바꿔주는 거죠. 이 책상 칼라가 어울리게. 아, 이런 거를 마음대로 책상도 그 전경도 다 바꿀 수가 있고, 저 홍콩을 약간 움직여서 느낌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자. 이게 너무 빨리 문제 어지러우니까 한 이 정도 살살 움직이게 하면서 가게 하고,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나 책상이 지금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조금 키워주자. 이 정도 키워서 얘를 조금 내려주면 어울리겠다. 3D 공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튜디오를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는 게 메인이지만 스튜디오 이쁘게 해야 집중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바꿔주는 걸로 완터칠하게 만드는 것이 이 다림 아이 스튜디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튜디오를 어떤 형태인지, 스튜디오 200에서 만드는 거, 300, 400, 5000, 7000이 다 3D까지도 일반인이 만들게 만든 거죠. 단지 더 쉽게 하려니까 이제 200도 있고 300도 있고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스튜디오 완성됐잖아요. 스튜디오 완성된 데서 두 번째는 카메라맨이 들어가죠. 이 카메라 혹은 뭐 지미지 같은 거 들어가는데 우린 지미지로 카메라를 이렇게 쭉 들어가 보자. 이것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난 조금 더 들어가겠다 하면은 자꾸서 약간 더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자유자재로 그 위치를 바꾸고 하는 거를 이 안에서 가상 카메라를 바꾼 겁니다. 가상 트랙리스 버처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서 다림이 처음 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2002년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저희가 이 트랙리스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IBC에서 처음 출시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20년 전 이야기죠. 그 기술이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카피해 쓰지만 사실 국내 특허는 저희가 다 이제 넣었던 기술인데, 이렇게 실제 카메라가 안 움직이지만은 이런 효과를 줄 때 이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여기에 보이는 이 장면들, 예를 들어 난 파워포인트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즉시 실시간으로 하는 건데 크게 하고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여기다 보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파워포인트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제가 하고 있는 측면에 있는 다른 카메라, USB 카메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자. 이게 가능합니다. 1번 씬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변하면서 PPT를 좀 더 크게 하는 게 나온다.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이거를 좀 바꿔서 뭐 키워주거나 느리거나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집중해서 볼 때는 이제 파워포인트 장면을 크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다른 것들 절로 보내고 이것만 크게 하자. 더 크게 해도 되죠. 여기 파워포인트 더 크게 할게. 그냥 키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약간의 커브를 주겠다. 이렇게 커브도 주고 회전도 시켜주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것이 3D 엔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3D 가상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완타치로 하게. 만약 이걸 디자인하는데 3D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게 다 없이 해서 이제 만들고, 또 학생들이 크게 나와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것처럼 현장을 크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든지 그 장면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장면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장면에서 여기에 그 포인터가 가서 학교 아날로그 이렇게 나오는 거에 이걸 더블 클릭만 하면 풀스크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줌에서 화면 공유하면 크게 나오는데 이때 선생님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나오니까 다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선생님이 있는 강의가 됐을 때 그 강의 효과가 크잖아요. 항상 어떻게든 선생님 작대로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크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료 보는 건 뭐 프린트도 있지만 그 제스처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카메라맨들이 이제 앞으로 당겨오고 TV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전부 자동으로 되게 하는 것이 아이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스튜디오에 어디 가서 찍을까? 두 번째 갔을 때 카메라를 뭘 놓을까? 그때마다 배경에 어떻게 그 TV나 이런 걸 배치해서 파워포인트 나오게 할까? 이것이 전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방송 시작하는데 그때 PD, TD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사가 강의만 하면 포인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저희는 이 방송국, 학교에 있는 이 방송에서 이, 그,
기존에 있는 장비에 간단한 것만 넣으면 자동 전관 방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언뜻 보면 그 여기서만 이쪽에서 하는 이 작은 아이스트리만 여기 있는 겁니다. 넣게 되면 나머지 기존의 전관 방수가 다 나가게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방송국을 누구나 가서 방송을 하게 만들자. 물론 약간 뭐 요령이 있으면 더 멋있게 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그 방송이 되고, 방송국에는 이동식 노트북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현장에 가져갔어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강의가 됐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는 것처럼 이것을 보는 것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 강의는 이제 뭐 그런 강의 많잖아요. 저번에 금융고등학교 중학교인가에서도 보니까 성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하시는 선생님이 그동안 각 방마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방송으로 전부 보내고 이렇게 되기는 시간도 절약하고 노력도 절약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영어 선생님이 전교실 한번 이걸 해보자. 뭐 한 네 교실만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에 한 번의 강의를 원격으로 ICU 강의를 했을 때 근데 가서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찍은 걸로 플레이하면 된다. 그렇다면 LMS에 이걸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문제 풀이하는 방식의 교실을 학생이 공부를 하는 교실로 바꾸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교육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늦게 지금 이제 거의 12시가 됐네요. 밤늦게 한번 주말 방송을 해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